마스크 집에 다 있으시죠? 마스크 쓰세요? 안 쓰시죠? 그냥 천으로 된 마스크도 잘 안 쓰실 거예요.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. 마스크 중에요. 미세먼지 마스크가 따로 있더라고요. 그냥 마스크도 뭐 제 생각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미세한 입자를 걸러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약국에서 제가 마스크를 직접 사봤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여기 예, 황사 마스크 보이시죠? 보시면 번호가 써 있어요. KF80. 아이용도 있어요. 아이용. 예. 애들용으로는 여기 예, 똑같이 KF80이라고 써 있고 황사 마스크 돼 있잖아요. 이 KF80이 코리아 필터를 뜻하는데요. 미세입자 크기가 0.6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을 80% 이상 걸러준다. 그래서 KF80이에요. 또 하나 KF94도 사봤어요. 여기 번호 보시면 94 썩 져 있죠. 네. KF94는 더 작은 입자, 초미세 입자까지도 걸러준다. 네. 94% 이상 걸러준다고 해서 이게 더 비싸더라고요. 제가 뒤져보니까 인터넷에서는 한 800원에서 1000 얼마 정도 또 일반 약국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생긴 거는 똑같아요. 이게 80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? 이렇게 해서 이 딱딱한 부분이 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딱 맞게 당겨주면 괜찮나요? 일반 천으로 된 마스크 빨아 쓰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아무래도 왜 숨이 막 통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미세먼지를 막아보자 그러실 땐 이렇게 생긴 입이 딱 밀착이 돼요. 네, 이런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하고 또 아이를 그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낳게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위험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는 외출을 좀 삼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녕.